전남도가 진주 국제 기도원 방문자에 대한 진단 검사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남도는 경남 진주 국제 기도원 방문자 중 도민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 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 행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진주 국제기도원을 방문한 돈의 거주자들은 15일 오후 6시까지 삼별 진료소에서 검사 받아야 하며,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처분 후에 별도로 손해배상과 치료비까지 청구할 계획입니다.